이 중생세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복을 짓는 것,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인 선과 악인 악과라는 것으로서 인과법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게 인과의 세계에서는 복덕을 짓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공덕을 짓고 복덕을 짓는 것, 복을 짓는 것, 선을 행하는 것.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초월해 있다. 뭐 이런다면 모르겠지만, 선악에서 완전히 놓여놨다. 이런다면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또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랬을 때 오히려 더욱더 더 복을 짓게 되죠. 왜? 너와 내가 둘이 아닌 동체대비라는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복을 짓는다라는 선이라는 생각조차 없이 그냥 삶 자체가 그냥 절대선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걸 이제 무한공덕이라 그래요. 무량한 대복이 되는 거예요. 선악이라는 게 둘로 나눠져 있어서 그 중에 선을 실천하는 것은 작은 복이지만 선악이라는 분별 없이 그냥 삶 자체가 그냥 무한한 공덕을 실천하는 존재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무량 대복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복덕이 일어난다. 근데 이것은 어디부터 시작될까요? 하나의 작은 선을 실천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작은 선이라 할지라도 그 선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작은 은혜라도 갚는 게 중요하다. 작은 보시를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확실해요. 우리가 보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못 배워서 그러는 것도 있지만, 배워도, 보시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워도, 내 아상이 크고 아집이 큰 사람, 이 세상 모든 것이 실제라고 여기고, 내 돈과 이 모든 것들이 진짜라고 여기고, 실체라고 여기면, 즉 지혜가 없으면 보시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사실은 무엇을 만나더라도 정말 나에게 정말 좋은 일이 생겼다. 생각지 못한 좋은 일이 생겼다. 그건 내가 잘나서 돈을 벌었고 내가 잘나서 뭐 성공했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이건 어리석은 자만심이고 자기 아집 아상에 확 들어찬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뭔가 좋은 일이 생길 때, 생각지 못한 크게 좋은 일이 생길 때, 그걸 가지고 오히려 복을 짓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생각지 못하게, 뭐, 예를 들어, 뭐, 한 돈천만 원을 벌었다. 뭐, 요즘에 봐야 돼요. 무슨, 아파트 값이 올랐고, 또 뭐, 무슨 주식이 올랐고, 뭐. 갑자기 뭔가 좋은 일이 생겼다. 아, 이거는 내가 그만큼 복을 지었으니까, 그런 복을 받는 것이겠구나. 또 하나는 내가 아무리 복을 지었다 할지라도 또 다른 나인, 진정한 나인, 나 아닌 일체 모든 존재, 그 일체 모든 존재가 나를 돕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그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복을 받는 데는 큰 좋은 일이 생기는 데는 나 혼자만 잘 나가지고 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체 모든 존재가 돕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나도 공기가 없으면 살수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남들이 무수히 많은 중중무진의 연기적인 도움을 주지 않으면 나 혼자 아무리 잘나도 살수 없습니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었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도 있지만 특정할 수 없는 이 우주법계 전체가 나를 도왔기 때문에 내가 하다못해 로또가 하나 당첨되더라도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아파트 값이 올라가더라도 내 혼자 잘나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일체 중생이 나를 도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이 지혜가 없단 말이에요. 이 지혜가 없으니까 내가 잘나서 성공한 줄 알고 내가 잘나서 부자 된줄 알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내 혼자 쓰는 게 당당하게 생각해요. 이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내가 부자가 됐다면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지?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산 사람도 부자가 안될수 있거든요. 나는 특별한 이 우주 법계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도움을 더 크게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더 부자가 된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크게 베풀어야죠. 당연한 지혜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교회의 성당감 그런 걸 잘해요. 내가 정말 더 크게 부자가 되려면, 더 크게 성공하려면 더 많은 사람을 내가 구제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받은 이 우주 법계로부터 받은 이 무수한 공덕, 이 무수한 이 사랑, 자비, 성공, 내 혼자 일으킨 게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장이고 회장이에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럼 사장님, 회장님이 부자가 되면 내가 사장이, 회장이 잘하니까 이렇게 부자가 됐지라는 생각이 상당히 크게 자리하겠죠. 물론 회사 사원들이 열심히 했으니까 그랬지라는 생각도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키운 회사니까 내가 잘났지 하는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번 것을 이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나눠주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죠. 어떤 이유가 되었든, 뭐 회사를 위해 더 크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게 됐든 뭐가 됐든.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복을 짓는 사람이라면, 정말 지혜가 있고 복덕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복덕이 부족한 사람이 그 다음 성공을, 진짜 성공을 할수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 두번 성공은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한 번, 두번 성공을 하고 나서, 아, 이 사람이 진짜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우주법계가 어떻게 판가름할까요? 그 사람이 성공한 것을 어떻게 많은 이들을 위해 쓰는지, 대의를 위해 쓰는지, 더 자비를 위해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회양하는 데 쓰는지, 아니면 자기 혼자 잘났다고 그 작은 수입을 자기 혼자 어떻게든 더 많이 독차지하려고 기를 쓰고 있는지, 그 마음 씀씀이의 그릇 크기에 따라서 이 우주 법계는 그 결과를, 전혀 다른 결과를 또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이 한번 성공했는데 보니까, 아, 내가 회사에 직원이 한 10명 있어요. 야, 이거 내 혼자 성공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성공한 것이다. 해서 내가 기쁜 만큼 더, 그야말로 그들을 더 복지도 좋게 해주고, 월급도 더 올려주고, 보너스도 주고, 그들이 다 행복하도록. 왜? 내가 그들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둘이 아닌 마음으로. 그랬을 때 그들이, 야, 내가 정말 우리 사장님한테, 우리 회장님한테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회사가 성공하는 건 내가 성공하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 혼자 회사가 내 거야라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 직원들 전체가 이 회사는 내 회사야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됐을 때그 회사가 더 부자가 되지 않겠어요? 더 성공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제가 많은 젊은 직장인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아, 그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 저는 사실 조금 놀랐었는데요. 의외로 상당히 많은 직장에서, 그것도 대기업이라고 하는 직장에서조차 그 직원들이요. 여기는 미래가 없어. 저 높으신 분들도 믿을 만하지 않아. 다 자기 주머니 이쑥 챙기고 적당히 빼먹고 나가야지 내지는, 적당히 이제 배웠다가 내일 차리로 나가야지 내지는, 뭔가 이렇게 그 애사심 있잖아요. 회사에 대한 어떤 사랑? 정말 이게 내 평생 직장이야. 이런 어떤 믿음? 그리고 어떤 이 회사는 정말 정의롭다라는 믿음? 또 우리 사장님, 회장님은 뭔가 지혜롭다라는 믿음? 그래서 회사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나도 같이 성공하게 되는 이런 믿음? 그런 믿음이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신기한 거는 그런데도 그 회사는 계속 승승장구까지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그냥 그 반열에 있다 보니까 그 현상 유지를 한단 말이죠. 아, 그런 회사를 보면서 저는 그런 직장인들 얘기를 들으면서, 아,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사회가 이럴 수가 있구나. 그런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정말 그 회장, 사장이 정말 회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 회사의 직원들, 사원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들을 나와 같이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회사는요, 제가 아는 어떤 회사는 회사 직원들을, 이 회사가 크려면 회사의 정신이 살아 있어야 한다. 회사의 정신이 살아 있으려면 사원들의 각각의 정신 세계가 깨끗해야 된다. 그리고 정의로워야 된다. 그리고 다 청정하고 청빈해야 하고 뭔가 이렇게 정직해야 하고. 그리고 그러려면 자기 마음이 삿대지 않아야 한다.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대기업만 해도요, 전 직원에게 이 마음 공부를 추천하게 해서, 이뭐 불교 연수 같은 것들을 전 직원에게 무조건 가도록, 한 4박 5일, 5박 6일을 무조건 가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대기업도 있습니다. 왜?
그들이 스스로 이 회사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직원들이 행복해야 한다. 마음이 지혜로워야 하고, 정직해야 하고, 자비로워야 한다. 그랬을 때 회사도 더욱더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개인의 발전이 회사의 발전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 정신세계, 자기 마음과 연결시킨 것이죠. 왜? 물질세계의 성공은 마음의 성공에서 먼저 일어나야만 물질의 성공이 뒤따라올 수 있습니다. 회사 사람들의, 그래서 요즘에 대기업, 세계 100대 대기업 치고, 마음 공부, 명상, 이 마음 공부를 직원들의 어떤 복지로서, 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대기업일수록, 뭐, 애플, 구글 이런 곳에 다그 회사 자체의 어떤 명상 센터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아예 리모델링을 하면서 아예 명상, 이렇게 홀 같은 것들을 아주 좋게 만들어 놓은 그런 곳들도 많죠. 지금 이것은 이제 앞으로 미래의 트렌드입니다. 제가 지금 그냥 불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회사, 모든 이런 곳에서 정신적인 복지랄까요? 이것이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대를 보세요. 막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가 오고, 불안장애가 오고, 막 자살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교육에서부터 행복해지는 방법, 진정으로 마음을 쓰는 방법,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 너와 내가 함께 기쁜, 함께 행복해지는 방법, 배려하는 방법, 서로 돕는 방법, 감사해야 하는 방법, 나누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어떤 교과 과목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실용적인 거, 이게 돈이 되느냐? 이게 내가 높은 자리 가는데 도움이 될까? 대학 가고 취직하는 데 도움이 될까? 그것만을 볼뿐 아니라 그렇게 배웠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회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다들 뭘 배웠어요? 회사에서도 그것만 배웠습니다. 그렇게 실용적인 것만 배워왔다 보니까 직장 내 회사 직원들이 진정으로 행복해야 회사가 행복하고 그래야 내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눈뜨질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물질과 둘이 아니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는 사실, 또 그들이 진정으로 부유하고 풍요로운 마음을 가졌을 때 나도 풍요롭고 부유하고 풍족해질 수 있다는 사실. 그들이 회사를 정말 이건 내 회사야라는 생각. 옛날에 뭐 어떤 분은 자신 그 회사의 어떤 주식 같은 것들을 직원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거나, 뭐 특정 이렇게 사람들, 특정 뭐 이렇게 직급 이상 올라가면 이렇게 얼마씩 나누거나, 뭐 이랬다는 얘기도 이제 언뜻 들은 적도 있고요. 그래 되었을 때 직원들이, 아, 이건 내 회사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렇게 물질로도 좀 나누고 베푸는 이런, 이, 뭐랄까, 도량이 큰 사람, 그런 사람 밑에는 사람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그 사람, 그런 사람에게 쉽게 말해서 배신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그런 회장을, 그런 사장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덕을 받기 때문에, 덕을 받다기보단 그 사람의 사랑에 내가 감동했기 때문에, 그의 베품에 내가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동을 느껴 보아서 진심으로 내가 그를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그게 진정한 리더 아닐까요? 그게 진정한 어떤 회사를 살리는 길이 아닐까요? 이처럼 핵심은 복과 지혜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귀의 입을 양족존이라고 할때 부처님은 두 가지가 훌륭한 분이다. 그게 복과 지혜가 훌륭한 분이라는 거예요. 첫째, 복덕이 있어서 도량이 넓고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이런 물질적으로도 함께 나눌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더큰 것을 불러들입니다. 더 부자가 되도록 만들어요. 이게 첫째, 복을 짓는 마음이죠. 또이 회사 사람들에게만 복을 짓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게 되면 이들의 정신세계가, 아, 나누고 베푸는, 그래서 뭐랄까, 회사에서도 회사를 이끄는 그 사명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회사는 이런 걸 주덕목으로 한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거기에 정말 이타심, 사랑, 자비, 어떤 진정한 이런 덕목이 들어가 있을 때 우리 회사 사람들도 서로, 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또 우리 이 모든 국민들에게, 회사의 제품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것이 그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원칙이 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소비자를 조금 더 입장에서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된 연구, 제품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걸 제가 안 해봤으니까 이게 몰라요. 현실에서는 또 이게 너무 그 이상적인 얘기가 될 수 있을지는 저는 그건 확신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사실은 이 정신과 지혜와 삶은 다를 수가 없어요. 물론 이게 이제 쉬운 얘기는 아니겠죠. 그래서 어떤 그냥 단편적으로 바꾼다고 될 건 아닙니다. 정말 내 존재 자체가 그렇게 복과 지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베풀고 스스로 지혜를 닦아갈 때 스스로 너와 내가 둘이 아니구나라는 서로 상이상관적인 연기적인 관계라는 것을 깨달을 때, 뭐 얼마 전에도 대기업이 무슨 중소기업에 횡포를 했다든지 무슨 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무슨 뭐 뭐를 이렇게 뺏었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심심찮게 들려오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대기업이 그래도 상생해야 한다, 하청업체를 살려야 내가 살아간다 이런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청업체를 살리고 국민들을 살리고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는 대기업이 있다 그래요. 지금은 이제는 이제 세상도 언론이 발달되어 있어서 서로가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는 시대에 환히 드러나 있는 투명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진정으로 사랑과 자비로서 행할 때 옛날엔 몰랐죠. 그 회사가 뭔 생각을 하는지 몰랐죠. 근데 이제는 다 아는 시대예요. 그래서 언젠가 그 회사의 무능함이나 그 회사의 어떤 독단성이나 그 회사의 잘못된 것이 들키게 되면 전 국민이 외면합니다. 근데 언젠가는 그 진정성을 알아준단 말이죠. 우주 법계가 알아줘요. 그래 되었을 때 진정으로 그 회사는 더욱더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회사가 될 겁니다. 이처럼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도 또 집안에서 부모님이 자식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또 정치인들이 또 국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 복과 지혜, 폭넓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비심, 보시, 나눔, 베품, 이 도량이 넓은 진정한 어떤 그 따뜻한 마음, 그 마음이 첫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진정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살리는 교육, 이들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교육, 그렇게 되었을 때 모두가 함께 행복해질 수가 있고 나도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배신하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게 바로 인과응보예요. 그런 시대가,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